시간에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론은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생기를 선택하라. 성령을 선택하라. 악령을 어떻게 거부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선미를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증오나 분노, 그렇죠? 두려움 이런 거는 거부해라. 알아. 그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꽝이야. 네. 아무리 강의 들으면서 박수를 쳤고 그래도 내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선택을 하되 마음으로는 선택하는데 행동으로는 선택이 안 나타나.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마음은 물론이지. 물론이고 그 마음의 선택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때 드디어 드디어 유전자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건 무엇과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남편이 나 사랑 내 마음속에 많아. 그래도 병 마개를 꼭 막아놓고 부어주지를 않으면 화초가 어떻게 시들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선택을 행동으로 탁 옮길 때 그때 유전자 탁 켜집니다. 그건 왜 그럴까? 왜 행동으로 옮길 때 유전자 탁 켜질까?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진짜 선택한 거예요. 진짜 선택하면 뭐가 와? 생기가 다 오니까. 네. 그래서 행동으로 선택할 때 네. 유전자가 다 켜지는데 네. 그 행동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이 진짜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그때 선택을 받은 아 생기가 어때?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말로만 선택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마음만의 선택도 아니고 이 행동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행동의 선택. 자. 그런데 그 행동의 선택이 또는 행동으로 거부하는 거부가 잘 안 돼. 그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돼. 라는 것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행동으로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인데 그게 그 행동의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악령이 행동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방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싸움은 그 방해꾼인 악령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암 환자라면 정말로 정말로 낫고 싶죠. 그렇죠? 낫고 싶어. 그래서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아,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자꾸만 두려워.
이거 아무 치료도 안 받고 뉴스타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들어서 뉴스타트만 하면 된다는 것도 배웠어. 그래서 그것도 수긍이 갔어. 그리고 항암 치료는 해봐야 결국 그 항암 치료를 받을 순간에는 그 항암 치료제가 내 몸에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 면역력을 어떻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항암 치료 다 끝났다 하면 암세포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 있어. 그것도 알아. 그런데 선택이 안 돼. 그렇죠. 자, 내가 이 길이, 이 뉴스타트의 길이 옳다. 는 것도 알면서도 그 확실한 선택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악령이 그 선택을 못 하도록 해요. 자, 악령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렵게 만들어. 아, 너, 그, 아, 약 하나 다 먹어도 될까? 예. 네. 그리고 주위에서 악령이 주위 사람들을 또 자꾸 도와주는 척 하면서,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그러면 될까? 예. 네. 그러면 이제 뉴 스타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 뉴 스타트의 그 원리, 그 진리, 그 이론을 확실하게 알아도 흔들립니다. 근데 그러므로 이게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흔들리는 거는 뭐 금방 흔들려 버려요. 네. 센터만 떠나면 센터에서는 하루에 두 번씩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 다시 재보완하고 재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확신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센터 떠나고 나면 주위에서 아니 뭐 그러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네. 뭐 세상 사람들은 생기가 뭔지 알아요? 그러므로 내 자신부터 이 생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나도 자연히 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나 누가 뭐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든가, 특히나 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뉴스타트에서 만났던 사람이 뭐 아주 악화되었다든가, 그럼 뭐 와르르 무너져. 야, 이거 뭐 뉴스타트 해도 뭐 저렇게 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지금 내가 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진리는 진리야. 이거는 맞는 거야.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니 내 마음 뭐예요?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래 놓고, 또 왜 하기 싫지? 아니, 하는 건데. 이렇게 그 희한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 마음은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올바른 결정을 딱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도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게 그 결정이 어떻게 흔들려. 그런 적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예. 남자들은 여성들보다는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는 적어요. 우리는, 아, 이게 이치에 맞다. 그러면 이거 밀고 나가자. 하면, 뭐,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이게 맞다. 옳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악령의 나의 그 선택, 행동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돌파해야 돼. 돌파. 저는 어릴 때 몸이 아주 약했어요. 저의 건강 상태는 지금 내년이면 80인데 지금 이 80이 다된 지금이 지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제일 건강해요. 네. 운동도 더할수 있고, 네. 훨씬 덜 피곤하고, 네. 뭐 하여튼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병투성이였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갔을 때, 아, 내 몸에 병이 15가지가 있었어요. 뭐, 축농증,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오늘 어떻게 이 동네가 텅 비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뭐, 그렇죠. 뭐, 이 소화불량에다가, 만성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예. 뭐, 무좀에다가, 예, 치질에다가, 예, 뭐,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병이 15가지였어. 내가 미국 가서, 이제, 내과 의사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볼 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당시에 제가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 밸런스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여드름도 쬐끄만 여드름이 있고 왕여드름이란 게 있어요. 그 저는 왕여드름 박사예요. 근데 이 여드름이 하나 나면 다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겨서 벌겋게 막 커지게 해가지고 붓고 어떤 때는 그 째야 돼. 고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게 가슴에도 생기고 목에도 생기고 막참 괴롭게 살았어. 등에도 생겨가지고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참 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의사로서 나를 이렇게 볼 때, 일평생 고생 바가지를 하고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오래도 못살것 같아. 그래서 그 여드름이 되게, 20대 초반에 다 없어지는데, 저는 30살 넘어도 35, 넘어도 여드름이 났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왜 그래요? 여드름 생겼다 하면 염증 생기는 거, 곰고, 그거는 면역력이 약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기관지 천식도 걸리고, 알레르기성 병이 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뉴스타트를 몰랐으니까 다 이게 약으로는 안 낫는 병, 약으로는 뭐 그냥 그 순간 그 순간마다 증세 치료만 되지. 이게 다
완전히 치유되는 병은 하나도 없어. 그때는 막 머리카락도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그대로 빠졌으면 아마 지금 머리카락 없었을 거예요. 샤워하고 머리 감으면 세상에 물이 안 내려간다니까 막혀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 머리카락이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머리 빗으면 뭐 빗에 뭐 빠진 머리카락이 나. 근데 요새는 아무리 땡겨도 안 빠져요. 하나도 안 빠져. 왜 그래요? 머리카락 한 개 한 개가 뿌리가 튼튼해. 그래서, 예! 보세요. 빠졌나? 안 빠져. 그리고 머리숱도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15가지 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기를 깨닫고 뉴스타트를 하고부터는 전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네.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다 정상으로 돌아. 가게 돼 있다. 유전자가 아무리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되어도 그 암세포도 생기만 오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아는 거야.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면 무슨 약을 개발하면 예,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자, 이제 그러니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죠. 와, 참.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너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동안, 오랜 동안,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참,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막 의사를 시작하니까 막 환자들이 이상하게 저를 좋아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인기가 그 지역에서 높아져가지고 하여튼 인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돈 벌리니까, 맨날 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다이아몬드도 투자하고, 뭐 이러면서 호화 찬란하게, 뭐 벤츠를 두 대씩이나 사고, 이제 집은 바닷가에 있고, 또 별장은 저 산에 있고, 하여튼, 보트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막, 삐까뻔쩍하게, 막,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나와. 내가 사지. 그러고 사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야, 돈이 최고구나. 이런 맛을 모르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고. 이때까지 가난하게 사는 거 억울해. 그 억울함을 지금 돈 많이 벌어서 풀자.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돈을 쓰면서 호화롭게 쓰면서 투자하면서 그러면서 사니까 기고만장에다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아무리 봐도 이 참 잘난 놈이야. 그래가지고, 막 산다는 게, 돈 쓰면서 돈 벌면서 산다는 게, 이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야, 내가 이때까지 이런 행복을 모르고 살았구나. 아. 그래서 제가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 행복을 놓칠까봐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게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갑자기 없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뭐 교통사고로 죽는 거, 뭐 이것저것 뭐 다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겁난 게 뭐예요? 내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암이야.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암 걸리겠냐. 그래도, 너 봐봐. 너 면역력 약해. 암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맞아. 그렇죠. 야, 그러니까 벤츠를 타고 최첨단 병원으로 출근을 하면서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요. 점점 심각해져. 한 달 후에는 나중에는 잠을 못 자겠어. 자꾸 잠자려고 불을 탁 끄면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 안 해. 근데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생각이 안 되면 얼마나 좋아. 안 하고 싶은 생각일수록 더 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분명해요. 왜? 내가 선택하지, 뭐요? 않아. 나는 하기 싫어. 그런데 막 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이 내 마음 속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은 그래서 한 인간을 두려움으로, 어떻게, 공포심으로, 어떻게, 사로잡아요. 그게 악령이 성령하고 다른 점입니다. 성령은 내가 싫습니다 하면 어떻게 떠나요?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기 싫습니다. 화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이거 뭐,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령이 떠나요. 성령은 왜 그래요? 성령이 왜 그렇게 떠나요? 성령이란 그 자체가 그 본질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 인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건적 사랑은 강제해요. 그렇죠? 네가 내 사랑을 받을래거든. 어떻게? 시킨 대로 하라고. 시킨 대로 안 하면 뭐예요? 혼낼 거예요. 이 강제 안 해요? 무조건적 사랑은 그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혼내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통 속으로, 왜 여러분,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악령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하게 하고 지독하게 화내게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복수심을 여기다 넣어 심어주고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래서 악령에 한번 사로잡히면 우리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고 예. 그러고 살아요. 그게 나의 선택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벌줄 필요가 없어. 증오심에 사로잡힌 것.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증오한다고 밤잠도 못 자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그 자체가 내가 나에게 벌을 어떻게 자초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도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할까? 성령은 기다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내가 덜컥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사람이 누가 그 사람 안 걸렸대. 하나님이 그런 새끼 가만 둘 리가 있나? 벌을 줘야지 그런 놈은. 그 나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그 나쁜 새끼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뭐 그래야지 뭐. 그래놓고 이제 한 3년 후에 자기가 덜컥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암을 주십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면 틀림없이 누구든지 결국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어떻게 멀어지고 하나님과 드디어 분리를 선언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떠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은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하는 영입니다. 악령은 무슨 어떤 사랑이 옳은 거다?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죠.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 웃기고 있네.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뺨도 돌려도 웃기고 있네. 무슨 빙신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고 있어,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성경 믿는다고 하니 참 이상해. 믿음이란 것이 참 이상해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사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로잡지를 않아요. 그러나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사고방식, 조건적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악령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미워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안 미워하면 뭐 왜?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증오심을 자꾸 넣어줘. 어떻게 넣어줘?
악령의 영적 에너지로 뇌파를 조절하면 내가 증오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암묘하게. 그래서 이 선택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악령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힘은 영적 힘은 성령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제가 그 당시에 야 이거 암 걸려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거 생각 안 하려고 그래봐야 생각이 나는데 뭐. 그래서 가까스로 잠이 들어가지고 소변이 마려워서 밤에 깼다. 그러면 그때부터 못 자는 거야. 또 암. 아, 좀 자야지. 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나는 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싶고 자신만만하게 뉴스타트의 방향으로 길로 탁 가고 싶은데 계속 두렵다는 것은 이게 악령이 나를 심각하게 뉴스타트를 못하도록 즉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이제 극복을 하는 건데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제가 야 그때는 악령이 뭔지도 몰라. 그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령이 막 그 두려움을 공포심을 넣어주는 거를 내가 정신 이상인 것 같아.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악령이 나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그때는 영적 차원에서 아무런 제가 아는 게 없었으니까. 성령이 뭔지, 영적 에너지가 뭔지, 예. 악령이 뭔지 알 게 뭐예요? 그거는 성경을 들여다 볼 때 드디어 나타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 정말.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그렇잖아도 빼빼 말랐던 이상구가 더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더 잠을 못 자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는 내가 의사지만은 이거 정신과 가서 얘기해봐야 뭐 안정제 주는 거지 뭐 수면제하고 그렇죠? 그 근본적 치료가 안 되잖아. 이 내가 이상해졌어. 이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그 악령이 그때부터 이상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자, 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당시 애 엄마가 이제 한국에다가 우리 처가에다가 그 당시 처가에다가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장모님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사위가 이게 병들면 큰일 나냐 딸내미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런데 이거는 병 같은 병도 아니야. 뭐 암도 아니고 무슨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 받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이게 암 공포증이란 게 이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건강 염려증이지. 그렇죠. 그런 게 다 우린 내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런 병이 많잖아요. 장애라는 이름이 붙은 병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예, 공황장애. 예. 뭐, 수면장애. 예. 이 공황장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조절. 조절임. 옛날에는 좀 두려워도, 마음을 차분하게 먹자. 그러면서 조절이 됐어. 근데 이제는 두려움의 순간이 탁 몰려오면, 어떻게? 내가 나를 봐도 이게 조절이 안 돼. 조절을 못 하는 조절 장애. 증세가 생기는 거. 또는 뭐 어떤 조절 장애겠어요?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화가 좀 나도 참자 그냥 지나가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요. 조금 끼어들었다고 어떻게? 끝까지 따라와서 드립다 받고 막 이 차를 세워 가지고 어떻게 가 가지고 막 참질 못해 가지고 창문도 아직 안 내렸는데 막 그래서 자기 손 다치고 그런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막 홧김에 뭐요 아파트 20층씩 뛰어내리고 뭐 이런 소위 극단적 선택이 다 이게 분노 조절 장애, 공황 장애. 이 자, 무엇이 우리를 그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성령이지. 왜?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용서 못할 상황이 돼 가지고 분노가 치밀을 때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만 용서하자, 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성령이 다 떠나고, 이렇게 그냥 막, 자기 고집만 세우고 막 이러고 살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조절 능력을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포기하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회에서는 분노를 이만큼만 분노하면 될 것도 어떻게 이만큼 분노하는 사람이 이기잖아. 네. 그래서 뭐 속으로는 별로 분노를 안 했는데 이게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 손이고 막 굉장히 분노한 것처럼 막 죽일 듯이 막 이러면 상대방이 겁먹고 숙여주니까. 그거를 이용하다 보면 내가 진짜로 분노 조절을 못 하도록 돼. 왜? 그렇게 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칼이라도 들고 달려들 것 같은 인상을 하고 막 그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악령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령을 자꾸 과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악령의 지배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나중에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암 공포, 암 공황 장애가 걸린 거지. 운전하다가도 암. 그 운전하다가도 핸들 잡고 한쪽은 배만 잡고. 덩어리 없냐? 혹시 위암 생긴 거 아니야? 간.
이러니 잠이 잘 잘 리가 있나?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전화 받으러 나가셔가지고 오래 안 오네? 이 필요한 순간에요. 꼭 그런 와서 강의를 탁 못 듣게 해요. 예, 꼭 필요하신 분인데. 예, 이 강의가 꼭 필요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전화기를 꺼야 돼. 아시겠죠? 예. 자. 이것도 전화기를 끄고 안 끄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자, 이제 나중에 들으시기로 하고, 저도, 언제쯤 들어오시나, 그러고 있나, 너무 오래 안 들어오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당시 장모님이 부적을 보내온 거야. 가끔 가다가 부적을 보내게 됐어요. 왜? 그 당시 그제 전처가 외동딸이었어. 무남 동녀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장모님이 항상 걱정, 뭐, 혹시 병 날까, 뭐, 그래서 부적이라도 갖고 있으면 뭐, 애군이 뭐, 안 들고 병도 안 나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부적 보낼 때마다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이 부적이 타고 왔는데, 못 찢겠어. 왜못 찢을까? 찢으면 암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아. 이야, 그게 공포증에 걸리면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나를, 그러고 있는 나를, 이못 찢는 나를 보니까, 이 자식 이거 미쳤어. 그런 이상구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무신론적이고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나, 그런 인간이라는 나 자신도 이게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세상에 부적을 못 찢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안 찢는 것이 훨씬 더, 뭐요? 덜 위험할 것 같아. 암 걸리는 데서. 그러니까 암 걸리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며, 예. 네. 안지. 아, 이거 찢으면 암이 더잘 걸릴 것 같고. 그런 아주 미신적인 생각도 누가 준 거예요? 그게 악령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에, 그런 악령에 사로잡혀, 많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다 해. 그래서 굿하고, 뭐, 딱 그런 미신적, 그 영적 에너지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부적을 접어가지고, 제 지갑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갖고 댕기는데 쪽팔려 죽겠어. 누구한테? 자신에게. 이상구, 너 부적 가지고 댕, 내가 나한테 고개를 못 들여. 그런데 부족을 버리면 뭐요?
암이 더 쉽게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이게 정말로 비합리적인 상황이야. 이게 이런 상태를 미신적 상태, 미신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인 거 다 알아. 부적이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인지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못 버리겠어. 여러분. 그 제가, 저는 그 암 공포증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뽐냈죠. 나같이, 응?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딨냐? 근데 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 그는 부적을 넣고, 벤츠를 타고, 최신식 병원에 들락거린다는 그 자체가 웃겨. 야, 내가 이렇게 돼버렸냐? 없던 암 공포증도 생기고, 이제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제일 내가 지겨워하고, 정말 제일 정말, 그 미신을 미워하던. 사실은 그 미신 때문에 제가 무신론자가 된 거죠. 신이란 게 어딨어? 와. 그래서, 그 내 자신을 보면서 막 괴로워 죽겠어. 근데 부적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내 자신에게 체면이 완전히 구겼어. 이상구 이거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예.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할 때, 부산에서 5명밖에 안 붙었어. 그러니, 그때요, 이제, 개학하기 전에, 야, 성구야,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 대학 세브란스 갑니다. 사람들, 세브란스 붙었나요? 와.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나보다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라. 응? 그랬거든요. 그때는 어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이 빨리 누군가가 내가 어느 학교 붙었냐 안 물어보면 스트레스 받았어.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군가 빨리 물어봐야. 물어봤다 하면 이제 이제 신나는 거지. 어깨 힘 탁 주고. 그런데 잘난 줄 알았는데 그 부적을 지갑 안에 넣은 이상구는 이거는 쪼다도 보통 쪼다가 아니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철저히 그때 망가져버렸어요.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네. 여러분, 그래야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잘났다 하면 그건 절대로 못 만나요. 그래서 철저히 망가져.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말이야, 그 청량리의 어느 뒷골목, 그 점쟁이가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내가 지금 내 지갑 속에, 내 지갑이 막 더러운 것 같아. 그래도 못 버리겠어. 죽을까 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너무너무 내가 미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그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하게 되냐면 야, 이 미신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네. 응,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응. 미신보다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게 낫지. 이게 뭐냐 이게. 빨리 내가 귀신이야. 이건 악령을 귀신이라 부르는데 이 이제 그 당시 악령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이 그 귀신 미신 그걸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어.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이것이 확신이 탁 오면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은 누가 줬을까? 성령이 줍니다. 그래서 이 장구 안에서 드디어 성령과 악령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예. 이제 하나님은 이 장구를 어떻게 구원하고 싶지. 그러나 이 장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예. 아주 제가 못되게 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웃겨, 병신들 같아요. 예. 그 제가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그 세브란스 기독학생회라는 게 있어요. 그 있는데 이제 그 걔네들은 뭐 학교 와가지고 뭐 점심 시간에 성경 공부하고 뭐 성경 들고 왔다가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기독학생회장으로서 이제 그때 방영수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그 방영수를 보면 참 이 자식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 그때. 왜 그랬냐 하면 그런데 방영수가 저기 성경책들로 지나가면 야 방영수 그러면 어 상구야 왜 그러니? 내가 뭐 하려고 부른지 다 알아. 약 올리려고 부른 거 다 아는데. 왜 그러니? 야, 일로 좀 와봐. 뭐 와봐. 야, 너 하나님 믿는다지? 기독학생회장? 좋았어. 그럼 너 하나님 봤어? 그럼 이 친구가 아직도 못 봤어. 나 보지도 못하고 막 왜 하나님 있다고 그래? 여러분, 그 말, 제가 방금 한 말이 참 무식한 말입니다. 안 보이는 거, 있는 거 많아요. 그렇죠?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있어, 없어? 사랑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있어, 없어? 우리 외할머니 사랑 안 보여. 그러나, 지금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유전자 켜진다고. 네. 사랑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위대한 에너지야. 네. 그런 에너지만이 생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에너지만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복 얘기에 나와서 여러분, 어? 두 달 안에 죽는다는 그 암 중에 최악의 암, 육종 암, 미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닫자, 쫙 유전자 켜지면서 뇌 전이 된 거, 폐 전이 된 거, 간에 전이 된 거, 온 근육에 전이 된 거. 이것이 그냥 쫙
3개월만 다 없어져 버렸대. 아시겠죠? 그거는 안 그러면 약 뭐 약은 다 실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다 깨달은 순간.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뭐 회복 얘기 제 1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에너지. 자, 그래서 드디어 성령과 악령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저는 성령이 뭔지 악령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하고 생각해 봤더니 물어봐서 아는 게 아니야. 이건 제가 딱 보니까. 왜? 목사님들 찾아와서 물어보면 틀림없이 있다 할 거고. 그렇죠. 무신론자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걸 제가 딱 느꼈어요. 아하.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확실히 된다면 나는 이 미신으로부터, 이 부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될 텐데. 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니까 고민이야. 아, 이거 하나님을 있다면 내가 찾아야 되는데,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이거는 진짜 무식한 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붙을 거야. 아, 어떻게 찾지? 야, 이게 망망해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때 기발한 생각이 탁 들어와. 누가 준 생각이게? 성령이 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탁 주셨는데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인데 진짜 네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저는 그 예수 믿는 뭐 우리 동기생들도 보기 싫었지만은 목사들이 참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보기 싫은 어떤 목사가 병원에 찾아온 거야. 왜 왔냐? 이렇게 전도하러 왔대. 웃기고 있네. 보쇼, 나가쇼. 그런데 뭐 목사님을 쫓아낸 거야. 쫓아내면서 그 목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여기 성경책 한 권만 두고 가겠습니다. 가져가시오. 여기 나눠놓으면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그런데 버리시지는 마시고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고 이제 도망가듯이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버리려고 쓰레기통에 쳐넣으려고 하다가 못 쳐넣었어. 왜 못 쳐넣게? 쳐넣으면 하나님이 내 암 걸리게 할 거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부적도 못 버리고 성경도 못 버리고. 그래서 저 선반 위에 안 보이는데 성경 좀 올려놨어. 자, 이제 하나님 있냐 없냐 이게 봐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책 생각이 탁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꺼내서 제 책상 위에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을 처음 해봤어. 어떻게 시작할까?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존재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지금 의존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적을 넣고, 지갑에 넣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공포심의 노예가 됐고, 지금 또 미신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다 이제 직원들 퇴근 다 하고 좀 늦은 때여서 6시 반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7시까지는 나도 빨리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애들하고 마누라가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릴 텐데 저녁 식사 해놓고 그래서 하나님 30분 이내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 이내에. 그래서 기다렸었죠. 10분, 15분, 대답 없어. 20분, 25분. 이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부적으로부터 해방이 돼. 30분. 아무 소식 없어. 이야, 없는 게 맞구나. 있으면 왜 대답을 안 해주겠냐.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있으면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렇죠?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거야. 아, 정말 이 큰일 났구나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내 암 공포증? 내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불면증, 식욕 부진, 뭐 소화 장애. 이거 어떡하지?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책상 위에 놓인 성경을 그냥 아쉬운 마음에 제가 성경을 열었어. 성경을 딱 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열고 성경을 본 순간. 옛날에 제가 고3 때, 의과대학 들어간다고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럴 때, 저하고 같이 입시 공부를, 그때는 입시 공부를 하던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가 3명 있었는데, 그 3명이
어느 날부터 공부를 안 하고 학교도 안 오는 거야. 통일교회로 빠졌어. 예, 네. 문선명 선장한테 가서 그냥 폭 빠져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달이 지나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막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 여기서 성구야, 우리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진리를 발견했대. 그 진리가 뭔데? 그랬더니 성경을, 들고 있던 성경을 탁 나한테 내밀어. 이게 진리야. 그래. 그러면서, 자, 그때 탁 성경을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는데, 무슨 말이 딱 눈에 띄냐면, 창세기 9장, 자, 맨 끝에 가면 나오는 말입니다.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웃겨도 이게 보통 웃기는 책이 아니구나, 이 성경이란 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열어서 걔들 눈앞에 갔다. 너 이거 믿어? 노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950년을 살다 죽었단다. 이거 믿어? 이게 진리야, 이런 게? 말을 못 해. 말도 못 하면서, 임마, 뭐, 어? 진리라 했었냐? 그래서 제가 성경 눈앞에서 찢어가서 쓰레기통에 쳐박았어. 그 순간에 생각이 탁 나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너무 놀래버렸어. 왜?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성경절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게 사기치는 거라. 그러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놓은 이상구가 지금은 꽃 같은 성경절을 봐도 쓰레기통에 성경을 안 쳐넣어. 왜? 왜 안 쳐넣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렇지. 노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950년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요,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사기야. 이러던 이상구가 어떻게 됐어요? 중도파가 된 거예요, 중도파가. 이상구, 네가 어떻게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무엇을 근거로 네가 판단할래? 그 생각이 더 합리적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 그 얼토당토 안 하는 웃기는 말을 보고 성경을 팍 찢어 쓰레기통에 쳐넣던 상구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극좌파지. 극좌파가 어떻게 돼? 중도파가 돼 있어, 내가.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어? 나 좀 봐.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그 순간에 제가 뭐를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그 30분 안에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꿨구나. 이야, 하나님이 있구나. 아시겠죠? 이 나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야. 와. 이 혼자서 잘난 이 놈의 이 생각을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바꿔놨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쓰레기통에 뭐요? 쳐넣을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심각한 암이나 또는 암 공포증에 걸리는 게 하나님 만나는데 참 편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웃기지 마 이러고 또 끝났을 거예요. 탁, 하나님 있다. 이제는
저는 중도파도 아니야. 뭐가 돼 있어요? 그때 950년 살았어. 왜 그때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가? 그것을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 유전자로 설명이 충분히 돼.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나는 아예 그냥 독단적으로 웃기지 마 이래버렸던 이상구였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이 생각하는 폭을 이렇게 넓혀줘요. 근데 불행히도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이 넓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아주 꼬장꼬장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구나. 그거를 다 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암 공포증이 어떻게 싹 사라집니까? 그 순간에 성령이 악령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부적을 어떻게 쳐놓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밥 먹자. 잠자자.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밥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되고, 잠도 잘 자고, 예. 네. 그때부터, 여러분, 뉴 스타트가 시작됐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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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탁! 하면, 그 유전자 확! 그 후로는 이제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가 암 걸려 죽었다 그러면 그게 저한테는 희소식이더라고. 왜? 내가 죽을 거 그 사람이 죽어줬으니까 내가 죽을 확률이 좀 낮아졌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 그런 꼬인 인간이 되더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누가 암 나왔다, 뉴스다. 그럼 그것이 기쁜 게 없어. 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 성령이 이렇게 탁 임하면,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같은, 드디어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 팍팍 켜지고, T세포 유전자 팍 켜져서, 이제는 그런 공포증, 두려움 이런 건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겁났어. 이 조종사가 졸면 어떡하지? 네.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하나님,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요. 한국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한숨도 못 자요, 저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어떻게? 벌써 다 왔어?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선택,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있는 걸로 어떻게 가정하고 물어보자 라고 할 만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선택을 행동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암 공포증보다는 훨씬 더 절박하죠.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선택을 하시면 그냥 저는 그때 한 순간에 유전자 탁 켜져 버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돼. 그래. 막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 부적 버려 버린 게 얼마나 시원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한 선택, 그 행동으로 하는 선택으로 선택을 탁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확실한 행동의 선택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